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젊고 건강하다면야 어떤 보험이든 가입할 수 있겠지만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참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유병자 보험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간편심사 제도, 그러니까 전화 한 통만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요, 이 유병자 보험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62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 이광희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네, 어떤 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예. 어떤 여보세요?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요. 예.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그 보험을 보면서 예. 이제 보험이 되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걸 알았는데 제 걸 보면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더 지금 제가 34살인데 예. 더 추가해야 되는 거면 다시 좀 이렇게 상담 문의 좀 해서 추가하거나 좀 없애야 되는 건 없앴으면 해갖고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험 네네. 점검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시청자님 지금 결혼 전이신가요? 아, 네, 결혼했는데요. 아, 결혼하셨어요. 자녀분도 네.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으시고요. 30대 중후반이라고 34이라고 말씀하셨고 네네. 저희가 혹시 집중적으로 좀 봐드리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이 예. 3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갖고요. 지금 저희가 미리 받아본 증권에 의하면 흥급화재 네. 가족사랑보험이랑 현대해상의 행복을 다 모은 보험, 또 ING생명의 네. 종신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세요. 예. 근데 이게 20년 납입이고 또 5년 그 갱신을 하면 예. 이게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거가 어떻게 하는 건지 계속 이게 유지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아, 그러세요? 지금 이 세 가지 네. 보험은 시청자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아는 분 소개로 예. 좋다고 해서 그냥 들은 거라 제가 그 세부 내역을 잘 모르고 그냥 그때 당시 들었었거든요. 예, 오늘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잠시 뒤에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34 대신 여성분께서 연결이 되셨습니다. 기혼이시고 아직 자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인 소개로 하나하나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다 하셨고요. 80세 만기 또 5년 갱신형 보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입한 보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보험을 가입하신 지가 보니까 2008년도, 뭐 2006년도 좀 오래되신 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 네네. 다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니까 흥국화재도 2만 원 내시고 현대해상 그 행복을 담아온도 지금 5만 5천 원 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셨는데 단점이 있네요. 지금 제가 증권 보다 보니까 이게 그 5년 갱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번 정도 보험료가 좀 오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5년 갱신형 또는 3년 갱신형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내가 8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면 8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다소 더 큰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옛날에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다 80세 보장을 현재 끝나고 계신데 현재 30대는 아무래도 100세까지 이 어떤 보장을 준비해 놓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흥국화재는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납으로 2만 원인데 다행히 여기는 갱신형은 없어요. 또 하나는 요즘 제 최근에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가 200만 원 나오는 거나 여성 만성 질환 또는 부인과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세분화 옛날에는 여성 그런 관련들이 세분화돼 있다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가입이 돼 있으시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보험료가 2만 원이라서 요건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현대해상의 행복을 담아오는 보니까, 아, 중요한 게,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5만 5천 원 왜 이렇게 쌀까 하고 제가 보니까, 역시 5년 갱신형으로, 암 진단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5년 갱신으로 돼 있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실손이 지금 5년 갱신형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5년 갱신형이지만, 옛날에 2006년도에 가입하시면 지금 100% 보장을 받으시고 그 통원비도 10만 원이지만 5천 원만 공제하시면 다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요거는 통원비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원비 상해 의료비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만 빼고 나머지 뇌졸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100세 보장으로 요 특약만 그러니까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5년 갱신형으로 돼 있는 3대 진단비를 중심으로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요런 것들을 좀 지우시고 요런 특약만 빼는 거거든요. 빼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질병 사망 3천이나 재해 사망 5천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지금 그 ING에서 드신 라이프 케어 CI 종신 보험은 사망 보장만 그 20년 납으로 돼 있고 나머지 특약도 똑같이 5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지금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 갱신된 그 보험료를 지금 안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사망 보장이 지금 3천 들어가 있고 그다음 재해 사망 5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망 보장은 놔두시고 5년 갱신형 여기는 실손이 없으시니까 가능하면 5년 갱신형으로 된 것들은 다 특약을 삭제해달라고 하시면 다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제가 요 줄어든 비용을 가지고 약간 더해서 손해보험사에다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암 진단비 그다음에 그러니까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3대 진단비 2천만 원씩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몇 군데서 많이 없애버린 질병 후유 장애를 2천만 원 정도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골절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100세로 늘릴 수 있는 보장으로 하시면 한 12만 원 정도 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지금 34세인데 아직은 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장을 여기서 제가 2천을 넣었는데 3대 진단비를 한 3천 정도로 넣고 싶으면 보험료가 조금 15만 원 정도 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그러니까 보장을 줄이는 것보다는 납입 기간을 20년보다는 25년 또는 30년까지 늘리면 보장을 3천씩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우선 20년 납으로 계산하니까 한 11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납입하고 계신 거에 총 보험료를 보면 약 7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5년 갱신이면 5년마다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도 없고
또 하나는 100세까지 내가 늘어나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갱신형은 다 없애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보험을 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신 거는 5년 갱신형으로 된 특약만 빼시고 그 특약에 빠진 것에 대한 100세 보장 비갱신형으로 해서 12만 원 정도 하시면 추가되는 7만 원 정도로 하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사망도 있고 어떤 실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네. 혹시 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네. 연락 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니까 저희도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 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 건지, 어떤 점들이 꼭 필요한 건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오늘은 그야말로 유병자 보험의 가입 요령인데요. 정말 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유병자라서 뭔가 분리가 되고 거부가 되고 인수가 안 돼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병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보험이 많이 지금 신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요. 첫째는 유병자 보험에서 무조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어떤 건 가입이 안 되고 어떤 건 가입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손부터 3대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특약, 이렇게 가입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 상품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가입을 선택해서 가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 정말 그 몇 년 사이에 노인성 질환이 아닌 우리 소아당뇨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해서 아이들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종종. 근데 보면은 지금 한 4년 사이에 한 30% 이상이 늘었죠? 예, 보시면은 뭐 전체 진료비가 53%가 늘었는데, 평균 진료비 자체도 월 평균 8만 원인데 사실 한 30만 원 정도 되신다고 보시는 게, 병원을 가시면 진찰을 받으실 때 또 차비도 하셔야 되죠. 가서 또 식사도 하셔야 되죠. 그런 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제 그 이 전화 심사라서 저희가 TI라고 하거든요. 전에는 무조건 서류를, 뭐 어떤 서류를 띄어서 뭐 진료 기록지라든가 차트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두껍게 가지고 오셔서, 그나마 가지고 오셨는데 어렵게 서류도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거부가 나신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TI 심사를 통해서 전화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사인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지만, 어떻게 가입을 하시냐면 가입 요령도 굉장히 간편하세요.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약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병이 발병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간단하게 알려만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알려주시고 심사를 통해서 이제 전화가 갈 거예요. 전화가 가면,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약을 먹고 있고, 아,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회사에다가 알려주면 계약 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특히 안 되는 게 고혈압, 당뇨, 왜 우리 심질환 있죠? 심질환 자체는 아예 가입이 안 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스크 있죠? 그 다음에 갑상선암, 그 다음에 소아마비, 이런 질환들은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I 심사를 통해서 무조건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또 추가가 됐어요. 이제 경부암, 예, 있으신 분도 5년 지나시면 무조건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질환, 특히 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 이런 진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 질병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위험군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은 건강하다고 이제 생각하셔서 막상 이제 인수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보험회사에서는
유병자로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가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할증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게 병에 따라서 이게 증상에 따라서 할증이 붓고 안 붓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할증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제가 그 금방 말씀드렸던 거는 실손 의료비세요.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병원에서 정말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는 실손 의료비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3대 질병, 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런데 사실 유병자분들은 심혈관 진단비, 그 다음에 뇌질환 진단비가 지급이 안 되세요.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되세요.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유병자분들은 암이라든가 뇌출혈 진단비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든가 이런 진단비는 아마 가입이 되는 걸로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추가가 된 게 무엇이냐면 암 진단비에다가 재진단, 그야말로 우리가 2년 지나서 수술을 하고 난 후유증이 남아서 잔존을 하고 있거나 뭐 전이가 됐거나 했을 때 지속이 되면은 우리 어때요? 진단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속이 됐을 때도 재진단하면서 지급이 되신다는 거죠. 네, 요거는 2년 지날 때마다 2년 지나면 무조건 1,000만 원씩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요. 재진단비는 네, 2차 암만 최초 1회 안으로 지급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는 이제 가입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뇌출혈이 일어나서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뇌출혈 진단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진단비로 또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최초 1회 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번 받으시면 끝인 걸로 알고 계시지만 두 번째 다시 재발을 하셔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나오셨다 그러면은 또 1,000만 원을 또 재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TI 플랜도 각각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3대 진단 또한 이렇게 한 증권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수술비를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묶어서. 그런데 나는 이런 진단비가 필요 없고 수술 특약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네, 이렇게 수술 플랜으로 해서 질병 수술비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병자 플랜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진단비가 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또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뇌혈관 질환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어쨌든 혈관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그게 막혀서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술을 통해야 돼요. 시술. 네. 근데 우리가 여기 수술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술 또한 예전처럼 무조건 째거나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술을 통해도 수술비를 드리는데요. 이런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짐장 수술비를 최고 300만 원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뇌혈관은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되시고 나서 뇌출혈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이게 이제 심혈관 질환에서 이제 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최고 730만 원에서 이렇게 1,06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수술 특약만 따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제가 이제 넘어갔죠? 이 뇌졸중 진단비는 사실은 뇌혈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유병자분들은 가입 자체가 원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느 회사에는 이 뇌졸중 진단비를 드리는데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좋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데, 이 암 진단비를 이렇게 묶어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트로. 예. 그러면 뇌졸중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00만 원에다가, 이 뇌졸중이 있으시면 이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출혈도 같이 보장을 해준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뇌혈관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질병 수술비를 같이
플러스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금액이 좀 작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증권에다 이렇게 묶으셔도 되는데 저는 무조건 한 증권에 다 올인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내가 필요한 그 어떤 회사의 좋은 장점만 하나씩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유병자 하는데 사실은 아픈 것도 서럽잖아요. 그런데 유병자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좀 거북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나이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내가 유병자다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픈데 가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거 그대로 고지하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세 가지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는데 진단이죠. 새로운 진단. 진단이라는 것은 감기는 가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대신에 어떤 뭐 당뇨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입 조건에 대해서 좀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진단이세요. 예를 들어서 나 최근에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것은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그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는 사고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감기로 하루만 입원을 하셔도 가입은 안 되세요. 그렇지만 그 외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으로 그리고 5년 지나시면 가입은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세요. 입원 수술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기암에 기억력이 있으신 분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혈병.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의료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정말 돌아가실 것 같은데 또 잘 정말 치료를 잘 하셔서 뭐 요양원이든 퇴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협심증. 제일 보험회사에서 위험군으로 보는 게 협심증이에요. 심장질환. 그래서 협심증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술 특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보장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신체가 좀 장애가 있으신 분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통 여기 45세라고 돼 있지만 가입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연령이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분들이 내가 나이가 안 돼서 가입이 안 되시는 분도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세부터 80세까지 예, 가입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그 아시는 분도 80세 어머니셨는데 진단비와 수술특약이 다 가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가입 나이 보장 기간도요 90세예요. 그래서 보장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그 전에 아마 가입하셨던 그런 증권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입 이제 가능하셨던 것은 좀 보장을 좀 보완하신다고 하시면 한 10년 정도 더 보장을 받으시는 좀 이제 장기간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갱신주의도 괜찮아요. 10년 갱신이면 그 안에 충분히 보장을 많이 받으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복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요. 저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면책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장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2년이 지나거나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없이 바로 가입이 보장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어느 회사에 최초로 입원비를 일시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입원 일당이 뭐 첫날부터 얼마, 2일 이후부터 얼마, 그죠? 그 다음에 3일 이후, 그래서 4일째부터 얼마, 그죠? 그렇게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일시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일시금. 그냥 무조건. 어떻게?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고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세요. 이게 보통 합병증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보면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이 폐렴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입원과 퇴원을 계속 반복하세요. 제가 그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기침으로 응급실 일단 가셨어요. 왜? 여기가 이제 막히니까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렴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집중 치료실을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대학병원 가면 3차 병원이라고 하죠? 보통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많이 입원 안 시켜요. 보통 한 이틀이나 3일 그 정도 입원을 시켜서 이제 치료, 집중 치료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병실을 옮기시던 퇴원을 하시던 하시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상급 병실로 가셨기 때문에 3차 병원이죠. 일단 일시금으로 2일만 입원하셔도 돼요. 2일만. 여긴 3일이라고 하셨지만 2일만 입원하셔도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드리고 플러스 중환자실이죠. 집중치료실. 집중치료실 들어가셨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해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입원 플러스 특약이라고 해서 3일 이후부터 드리는 걸 또 같이 드려요. 최장 5만 원까지. 예, 요거는 이제 가입하시기, 가입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십니다. 그래서 2일만 입원을 하셔도 그냥 일시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원, 우리 보통 어때요? 입원 일당이라든가 입원비를 가입을 하려면 어때요? 가입이 전혀 안 되시죠. 그리고 너무 비쌌고. 그런데 금액도 저렴한데다가 일시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 금액으로도 치료비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상급 병실만 주느냐? 아닙니다. 일반 종합병원 있죠? 종합병원도 금액은 좀 낮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중 치료실까지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다 플러스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의원이다. 의원이면 또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지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내가 금액을 좀 많이 가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차이는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택이 자유로우신 게 뭐냐면요, 주기약을 100만 원만 잡으셔도 돼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사망보험금이에요. 예, 사망보험금인데 얘는 최고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사실 지금 어버이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사실은 자녀분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또 부모님도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게, 내가 사망을 하고 나서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장제비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입도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보장만 받겠다 그러시면 주기약을 최저로 줄이셔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입원 플러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금 입원비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45세부터 75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신데 금액 자체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세요. 예,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장이세요. 그리고 나는 수술비를 좀 보장을 좀 같이 받겠다 그러시면 같이 묶으시면 돼요. 한 증권에. 예, 묶으셔서 나는 이번 일시금에 수술비를 좀 같이 보강을 하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똑같아요. 금액만 좀 차이가 있으신데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 원 정도 추가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수술 특약이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드리는데 얘는 질병이든 수술비든 똑같이 줘요. 일시금으로. 예, 정액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수술 특약도 같이 좀 함께 하시면, 증권을 따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증권에 묶으시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지시겠죠. 따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또 나는 이 수술 특약에다가 진단비를 좀 묶고 싶다 그러시면 진단비를 함께 여기다가 묶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는 지금 유병자분이라도 실손 의료비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3대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 특약 이렇게 준비하셔서, 노후가 굉장히 기시잖아요. 물론 건강관리도 잘하셔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래도 아까처럼 하루 입원해서 가입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좀 보장 잘 받으시면 그것도 복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병이 있어도 간편 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손 보험은 물론이고 3대 진단비에 수술 특약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거 생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드릴 텐데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들 보겠습니다. 965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양쪽 유방에 양성 신생물 적출수술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질병 수술비로 처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양쪽 유방을 같은 날 다른 부위 수술을 했다고 해서 한 번의 수술비만 지급이 됐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내용이 좀 어렵네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릴 게 다시 한번 심사자를 통해서 심의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볼 땐 다른 부위라고 하셨잖아요. 동일 부위면은 당연히 수술비가 한 번으로 지급이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위가 달랐을 때는 똑같은 유방이라도 증상이 다른 증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심사자를 통해서 심의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급이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고요. 심의를 다시 한번 받아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저희가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텐데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요. 이번에는 전화 주세요. 저희가 좀 더 깊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볼까요? 6927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은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술비와 3대 진단비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간편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셨고요.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거절당하지는 않을지 지금 우려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예. 지금 우리 강의 열심히 들으셨으면 내용을 다 알으셨을 텐데 요즘은 4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또 다른 보험사들은 80세가 아니라 75세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70대 중반이시라면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거는 없으시고 당뇨와 혈압약만 먹고 계시고 기간이 6년인데 현재 120에 이제 80 정도 정상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지금 암이 이런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가입하실 수 있고 3대 진단비는 물론 입원비도 가능하시고요. 수술비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진단비 또는 아까 우리 강의 속에서 나왔지만 재진단비, 3대 진단비를 두 번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원하는 보장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몇 살까지 가입이 되는지 보험사별로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요. 저에게 전화 주세요. 봐드릴게요. 문자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두 번째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저희가 어떤 궁금증을 풀어드릴까요? 아, 제가 45세 여성인데요. 예. 연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해서 전화드렸고요. 예. 그리고 가입된 보험이 그 점검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네, 제가 지금 흥국화재 지금 행복 다부화 보험 2012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동부화재 그 해밀리 통합보험이라고 2010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네. 보험 한 달에 20만 원 조금 안 되는 납부하고 계신 보험료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지금 40대 중반이신데 연금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절대 아니시고요. 혹시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유자금이요? 예. 그냥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희 이광희 네. 전문가님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45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여성분께서 연결이 되셨습니다. 연금 준비하기에 너무 늦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보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추가해야 될 보장은 없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연금 사실 좀 일찍 준비하시면 더 좋았을 거 그랬어요, 그죠? 아, 그래요? 네네. 네. 연금하고 저축은요, 좀 뭐 보장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게 시간 싸움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0만원 받을 거 200만원 받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20대에 가입하는 거하고, 30대, 40대에 가입하는 거, 금액 차이는요, 시간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대에 가입을 하시면, 보통 우리가 수령액이 600% 정도 되세요. 그런데, 40대에 가입을 하시면, 보통 150% 정도밖에는, 수령을 못 받으시는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점이라도.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난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를 쓰겠다 그러시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 난 100만 원씩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를 가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0년 보통 10년 정도를 저희가 납입 기간을 잡거든요. 네, 네. 그래서 55세 지금 납입이 끝난단 말이죠. 네. 그죠? 그러면은 네. 55세 납입이 끝나면 보통 저희가 거치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아, 난 한 65세 정도에 연금을 수령 받고 싶어요 하면 10년 정도밖에 거치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을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네. 예. 그런데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거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회사가 열심히 돈을 모아주겠죠. 예. 그래서 받는 수령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시청자님이 연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직장을 안 다신 혹시 주부신가요? 네네. 네, 왜냐면은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주부시라면은 소득공제 받으실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변액연금을 말씀드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변액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던 분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시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는요. 정말 그 확정금리로 해서 최저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3.25. 제 요즘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가 1%대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변액이라도 그 최저보증이 3.25%를 드리면서 거기다 수익률을 같이 플러스를 해서 지급을 해드린다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45세 시작을 하셔도 지금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평균 4%라고 하지만 지금 어때요? 물가가 10% 이상을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시율로 가시는 것보다는 변액으로 가시는 게 지금 시청자님이 그 나이에 비해서 또 우리가 거치기간에 또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면은 변액으로 가시는 게 시청자님한테는 훨씬 유리하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네네. 지금 한 30만원 정도의 그 연금을 가입하시고요. 제가 네. 팁을 알려드릴게요.
추가 납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우리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그게 사업비라고 하거든요. 그 사업비를 따로 빼지 않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나는 사업비가 좀 많이 빠져요. 아무래도 우리가 회사에서 운영을 해주면 운영비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좀 빠지는데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사업비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는 유리하면서 내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또 보장을 한번 봐드릴게요. 보장을 진짜 어느 분한테 하셨는지 너무 플랜을 잘 짜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네, 지금 이 플랜을 보고 정말 본인이 설계사가 아니신가 할 정도로 정말 아주 필요한 것만 딱 가입을 잘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 대비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지출을 통해서 위험 대비를 하는 것이 보장보험에 미리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실손보험도 정말 100%짜리로 가입을 잘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진단비도 3대 진단을 가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셨냐면 암진단비와 또 고액암을 같이 플러스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뇌혈관 질환도요 뇌혈관 진단비를 넣으셨고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를 또 추가로 넣으셨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설계사분을 좀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허혈성 진단비도 또 같이 가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됐을 때 진단비를 받는 급성 신경세 진단비 또한 같이 넣어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칭찬을 해드릴 거는 사실 진단비는 한 번만 지급하고 끝이잖아요. 더 이상 지급이 안 되시는데 지금 흥국화재 다모아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 보험에서 질병 휴장애를 가입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3%부터 그야말로 내가 진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받으셔도 보장이 다 되는 진단비가 계속 반복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분이 연금 추천을 안 해주셨었나 봐요. 조금 2010년도에만 가입을 하셔서 또 그만큼 반으로 왔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일찍 가입하셨으면 더 좋으셨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노후 보장을 좀 정말 충분하게 잘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설계사분을 잘 만나서 좋은 보험을 잘 가입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또 전문가를 굉장히 잘 만나신 겁니다.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추가 납입만 정말 잘 이용을 하면 두 배, 세 배로 어떤 보장들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방송 끝나고 한 번만 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깊게 봐드릴게요. 시간에 여유가 많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문자 또 풀겠습니다. 583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직업이 바뀐 걸 알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알려야 합니다. 특히 손해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에 상해와 관련된 것이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그냥 내근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 확률이 낮아서 그런 분들은 일반 그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보험이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경비 업무도 사실은 큰 위험직은 아니지만 사무직보다는 높은 위험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직업고지를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직업고지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 등급, 위험 등급이 조금 높으면 보험료가 그 고지한 날로부터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보장을 받기 위해서인데 내가 고지를 안 해서 보험을 못 받는 거 그것은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를 하시고 약간 올라 그러니까 질병은 안 올라가는데 상해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정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정년퇴임 이후로 제2의 직업을 찾으신 거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업이 바뀐 거는 의무 고지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또 문자 볼까요? 6734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친구랑 장난치다가 다쳤습니다. 치아와 잇몸을 다쳤는데 이거 실비보험에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아, 많이 좀 아플 것 같네요. 놀라셨어요. 치아가, 네. 치아가 다쳤다고 하니까 아인데. 근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장난치다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배상 책임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상을 받으시는데 지금 만약에 학교가 아니고 정말 그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그랬다고 하면은 지금 그쪽 배상 책임이 들어 있다면 이제 자녀 배상 책임이라 그래요. 그런 보험이 있다면 충분히 100% 보상을 다 받으시고 위로금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입한 실손에서 가입 저 보상을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치아 보장 같은 경우는 100% 다 보장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급여 부분만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보장을 이렇게 100% 받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비급여 부분인데 비급여가 사실은 치과보험에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다친 부분만 보상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시청자님을 위해서라면 배상 책임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 아이가 이 치아 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치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치아 정도는요. 그래서 지금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치료비를 경과를 보고 위로금까지 좀 받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뭐 성형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치료비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013-3366-012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드릴게요. 이번에는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 681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보겠습니다. 예,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연금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싶은데요. 4월부터 비과세 연금보험이 사라졌다고 하던데 지금은 아예 가입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예. 4월부터 이제 비과세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1인당 150만 원을 넘는 돈을 가입을 했을 경우 과거에는 내가 뭐 1000만 원을 가입하던 100만 원을 가입하던 무조건 10년만 넘으면 보험은 다 비과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저축성 보험, 이제 저축성 보험에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만 원 이상 가입을 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안 준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를 5년 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5년 납을 해놓고 그 다음에 5년이 끝났으니까 이게 지금 100만 원이니까 내가 또 추가로 5년 뒤에 이제 납입이 끝나서 다시 새로 100만 원을 가입하면 새로 가입한 100만 원은 비과세가 안 돼요. 왜? 앞에서 100만 원 넣고 뒤에서 100만 원을 5년밖에 안 넣었어도 그래서 다시 100만 원 되면 1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가입한 100만 원은 그 비과세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150만 원을 들어서 또는 100만 원을 들어서 20년 납을 하면 15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따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꼭 가입을 하실 때 주의하시는 건 뭐 100만 원, 150만 원짜리를 가입해 주신다고 하면 150만 원이라는 걸 꼭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도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님이라고 하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을 받는데 그 소득공제연금은 우리가 10만 원을 하던 그러니까 최대 우리가 35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은 55세까지 내가 끝까지 연금을 타야지만 비과세 혜택의 효과도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기로 묶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따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연봉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만 저는 비과세로 하시고 나머지는 보험회사 거. 보험회사가 아무래도 장기 상품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축하는 기간에는 확정금리로 5% 적금금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이나 15년 넣고 난 다음에 연금 타깃까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묶어둘 때 우리가 거치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확정금리 그 정기예금금리처럼 4%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거긴 더 추가납입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2, 30만 원 또는 50만 원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돈을 내한테 우리 아이에게 주고 싶다 하시면 150만 원도 그걸 가입하시는데 150만 원을 다 하시는 것보다는 반 정도 하시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수익률은 또 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여 플랜하고 같이 이때 따님한테 들어줄 때는 내가 따님 앞으로 할 때는 아이의 소득 범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증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금액을 선정하시고 상품을 선정하시고 수익률을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무조건 가입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 라이프 플랜 A 강의 예고해 드릴게요. 오늘은 유병자 보험 플랜 짜드렸죠. 내일은 긴긴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연금준비법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준비할 때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지 내일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